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HD 현대미포 PC 선수주 랠리 피트 조선업 부활의 선봉장입니다. 자, 물론 다른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뜨거워요. 뜨거워서 이제 이게 주인공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조선주 중에 이제 현대미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신조선가 새롭게 만드는 베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중국 신조선가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운 지수도 좋죠. 조선과 해운 지수가 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벌커 운임 지수 BDI 여기도 지금 쌍바닥, 쓰리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찍고 오르고 있고 이거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원바닥, 투바닥 찍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배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우리 컨테이너 박스, 실코다이너 배 가격도 오르고 있죠. 운임이 이렇게 오르면, 그렇죠?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고 싶겠죠. 그래서 발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도 해운 쪽도 좋고 신조선가도 좋고 다 좋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철광석 가격은 애매모호하게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철강회사랑 협상 관계에서 약간 유리한 국면을, 원래 이게 밀당이거든요. 철강회사와 조선회사가 밀당, 자동차 회사와 철강회사도 밀당. 근데 밀당을 하는데 결국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높으면 밀당을 할 때 밀 수가 없어요. 땡기는 건가? 하여튼 밀당하는데 우위에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철광석 가격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철강회사에서 주장을 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높으면은 야 우리 힘들어, 우리 옛날에 많이 봐줬잖아, 이번에 올려야 돼 이러는데 우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MMO에서 좋다, 그렇죠? 조선회사 입장에서 좋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 현대미포의 본사는 보통 이게 다 울산에 모여 있거든요. 울산 광역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까이서 확대를 해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건조하고 있는 배들이 있고요. 이 전체를 야드라고 부릅니다. 자, 본사가 있고, 자, 공장들은 어디 있을까요? 자, 온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온산도 울산이에요. 다 울산이, 이래서 이 조선업이 흥하면 울산 동네가 굉장히 그 생기가 돕니다. 근데 조선업이 흥하지 않으면 울산 동네가 완전 생기를 잃어버려요.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음식점이나 다 놀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활기가 돌려면 조선업이 좋아야 된다. 자, 온산 공장이 있고요. 또 공장 봅시다. 용영 공장. 요것도 울산광역시에 있네요. 남구 처형로 800에 있습니다. 다 모여 있어요. 자, 또 봅시다. 네, 모화 공장. 이거는 경상북도 경주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01년도에 준공된 거네요. 자, 이것만 경주에 있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자, 베트남 조선. 자, 요즘에 이제 이 베트남 조선소 여기마저 슬롯이 꽉 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슬롯은 이게 뭐 얘를 호텔로 얘기하면은 방을 예약하는 건데 방이 꽉 찼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선종은 이겁니다.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영어로는 PL이라고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하는데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운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물살을 가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주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뒤에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공시입니다. 지금 7월 5일이죠. 7월 5일 날 PC 두 개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캐리어죠. 프로덕트 캐리어 두 대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매출액, 최근 매출액 대비 3.7%에 해당되는 두 척을 수주했죠. 지금 최근 거 빠짐없이 쭉쭉쭉 볼 건데 다 선종이 똑같아요. 다음에 또 볼게요. 선종이 아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사이에 하나 나온 건데 그냥 국민연금공단이 그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5%가 넘기 때문에. 직전에 7.97을 갖고 있었는데 한 2% 정도 더 매집을 해가지고 10.18. 목적은 단순 투자입니다. 이게 목적이 단순 투자가 있고 일반 투자가 있고 경영 참여가 있거든요. 그냥 단순 투자로 추가 취득해가지고 지금 10% 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뭐 근데 그 국민연금 따라하기 별 의미가 없고요. 예. 또 수주가 쭉 나오는데 또 PC선입니다. 자, 6월 29일이죠. 6월 29일 날 이번에는 오세아니아가 아니고 아프리카에 소재한 선사로부터 PC선 4척을 수주받았습니다. 매출액 대비 최근 매출액 대비 6.6%에 해당되는 이 수주 매출액 비중이고요. 그리고
바로 또 전에 아, 또 똑같아요. 자, 6월 7일 이번엔 중동 소재. 자, 지금 오세아니아, 중동 뭐 다 골고루 나오고 있죠. 자, PC선 두 척입니다. 이거는 매출액 대비 3.67에 해당되는 계속 또 진짜 한 놈만 패고 있죠, 지금. 자, 또 나옵니다. 네, 유럽 소재도 하나 있는데 빠뜨렸습니다. 유럽 소재도 하나,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선사로부터, 근데 그 다양한 선사로부터 수주한 게 전부 다 PC선. 아까 보여드린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우리가 탱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력이니까 맨 위에 써놨겠죠. 여기 보면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되어 있고요. 뭐 컨테이너 운반선, 가스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벌크선, 특수선 쫙 있는데 설립일자는 1975년. 자, HD 그룹으로 들어가서 HD가 앞에 붙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변화가 생깁니다. 자, 2021년도. 2021년도에 가장 많이 수주한 척수는, 척수 선종은 뭔가요? 컨테이너선이 39고 탱커가 30입니다. 이게 프로토캐리어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탱커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점점 변화가 생기죠. 2022년도. 자, 컨테이너선이 월등히 올라갑니다. 43척이 되었죠. 탱커선은 5척 줄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가 가장 큰데 컨선 하잖아요. 컨테이너선하고 탱커선의 비중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2023년도 들어서 컨테이너선이 원래 2021년에 39, 2020년에 43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차이가 크죠. 2023년에 갑자기 한 자릿수 5쪽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탱커선이 32, 27 하다가 38로 여기서 1등으로 올라가죠. 자, 여기 두 번 2021년, 2022년에는 탱커가 항상 컨테이너선에 비해 뒤졌잖아요. 근데 2023년에는 역전한 걸 넘어서서 엄청난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게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컨테이너선은 중국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로 막 그 싸게 불러버리기 때문에 마진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이 탱커 요거는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비중이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가로가 안 좋아요. 사실 괄호가 채워지면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를 괄호로 표현하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2023년 보면은 자, 요 지금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다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은 2021년, 2022년, 2023년 꾸준히 늘었죠. 덩치는 커졌어요. 수주는 아까 전에 꾸준히 했는데 계속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나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가로 뭐 방이 비는데 방이 비어가지고 노는 것보다 그냥 싸게 손님 받는 게 더 낫잖아요. 호텔도 똑같잖아요. 아예 정말 공실이 많아버리면은 50만 원짜리 방 놀바에 10만 원으로 후려쳐서라도 그거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 지금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체적으로 신조선가도 인상되고 운임도 인상되고 그리고 지금 이 선종 주력 선종인 요 컨테이너선보다 탱커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게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반응을 할 텐데 이미 반응이 일어난 거 보니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에 뭐 요즘에 많이 나오죠. 무슨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막 되게 거창하게 나오잖아요. 대기업들은 대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원자재를 채취해 가지고 기자재를 제조하고 운송업체로부터 그걸 받아다가 HD 한국조선 해양 및 조선 자회사 여기서 선박 건조를 하고 해운사에서 운행을 하고 선박 유지보수 업체로 보냈다가 여기에 폐기 해체업체에서 폐기를 하고 철강회사에서 재활용을 하는 요 카테고리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박 건조가 되어서 여기 막 해운사에 빌려줘서 뭐 유지보수 폐기하는 쪽 말고 여기로 나가면 또 1번부터 시작되죠. 이 제조하는 게 건조의 단계를 뿌려놓은 거죠. 4번의 선박 건조의 단계를 여기에 또 세분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잖아요. 선박 건조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선박 건조 4번만 툭 뽑아서 확대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가공, 소중조립, 대조립, 그다음에 쭉 가서 뭐 도장
납치라는 것도 있고 해서 진수. 항상 마지막에 무슨 진수 작업해가지고 막 이름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엔진들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자, 여기 DF가 있죠. 듀얼 퓨얼. 이게 왜 있냐면은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자꾸 뭐 막 이산화탄소 뭐고 줄이라고 하니까 이중연료 엔진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하나로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자동차로 그냥 그런 건 없지만 자동차로 예를 들어봐요. 휘발유랑 경유가 완전 다른데 휘발유 경유를 두 가지 쓸 수 있는 차가 탄생된다고 쳐봐요. 그 기술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LNG 듀얼 퓨어. 이게 원래 쓰는 거는 벙커 CU 같은 지저분한 기름이잖아요. 더럽게 황을 많이 뿜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LNG라던가 메탄올이라던가 그거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먼 바다에 갔을 때는 좀 더러운 거 뿜어내다가 그 다른 나라 연안 갔을 때 거의 뿜어내면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깨끗한 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당연히 단가가 높겠죠. 이게.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게 꼭 LNG 운반선이 아니라는 거. 뭐냐면 이건 연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슨 연료를 쓰는 것은 연료 추진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반선인데 LNG를 연료로 쓴다. 그러면 자동차 LNG 연료 추진,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인데 자동차 운반 LNG 연료 추진선이에요. 그러니까 LNG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에서도 LNG를 뽑아내서 연료를 쓸 수가 있는데 LNG를 연료로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개발을 더 진행돼가지고 이런 선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단계를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이중 연료에서 아예 바뀌어요. 여기 보면 암모니아 추진, 전기 추진, 수소 운반선 및 수소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여기가 맞는 거죠. 수소 운반선이 전기 추진일 수도 있고 암모니아 추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수소 운반선을 수소를 연료로 쓴다 100%. 그럼 수소 운반선 및 수소 추진 선박이 되겠죠. 추진이란 게 연료를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선박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선박을 만약에 중국이랑 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중연료 엔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런 새로운 황을 덜 뿜어내는 저런 연료를 바꿔가지고 추진 선박을 만든다. 그럼 훨씬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그대로 값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죠. 현대미포도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마지막인가요? 네, 그래서 HD 현대미포. 요게 지금 주기가 가장 짧습니다. 보통 작은 배를 만들기 때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주가의 사이클 상으로도 얘가 먼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은 다른 대형사들의 주가 흐름을 뭐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줄 매수평은 작은 고추가 맵다, 매워.